아, 비 온 뒤라 깨들이 아, 깨씨를 뿌려놨더니 깨씨가 이거 잘 자랐네요. 다 나왔죠. 이번에 어제부터 비가 오고 난 뒤에 아주 깨들이 잘 자랐어요. 깨씨가 뿌려놓은 것이 아주 다 나왔네요. 이렇게. 그리고 이 양파도 이게 부러뜨려놔야지. 지가 부러지는데 이게 안 부러진 건 좀 눕혀놔야 되겠어. 부러져야 영양가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밑에 뿌리로 나가는데 지 스스로 이게 넘어지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파리로 양분이 안 들어가고 잎이 무너질 때 양분이 그 밑으로 떨어진다고 자기 스스로 무너뜨린데 이렇게 지금 안 넘어지고 이렇게 꼿꼿이 서 있네요. 이놈들이. 사람도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돼요. 이거 뻣뻣이 고개 서두르고 있으면 밑에 알이 굵질 않아요. 지가 이렇게 넘어져야 영양소가 밑으로 이렇게 가지 이대로 오면 안 돼요. 잘 됐어요, 이번에는. 이번에는 양파 농사가 잘 됐어요. 그래도 뻣뻣이 서 있는 거 좀 잡발쳐 놔야 되겠네요. 똑같이 양파를 심어도 이렇게 굵은 양파가 남은 생산된 때는 굵은 양파 하나만 가지고도 요리를 할 수 있는데 농사가 안 된 건 네다섯 개를 넣어야지 요리할 때도 이렇게 큰 것은 하나만 되는 것이 농사가 안 될 때는 작은 거 다섯 개를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부족하죠. 이렇게 자연에서 배워요.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면은 밑으로 영양가가 안 가. 이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긴 한데, 우선, 이리 가지 말라고, 이제는. 잎이 할 일은 다 끝났어요. 이제 영양이, 이렇게. 아래로 가야지. 위에서 다 먹어버리면 밑이 잘 안 들어요. 벌써 위로 막 뻣뻣한 것들은 밑이 작죠. 사람도 그냥 겉에 노란한 사람들이 겉에 화려하고 열어난 사람이 속에 든 게 없죠. 3판 심었는데 아, 풍족해요. 야, 양파가 풍족해. 사지 않아도 되겠어. 우리는 자식도 주고 우리도 먹기에는 딱 적당해요. 풍족하게 먹게 생겼어요. 아, 참 감사하죠. 감사해요. 비 온 뒤에 아주 더 풍족해졌네요.